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북 갑 지역은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네,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방금 전 김영배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는데요. 재선에 성공한 김영배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오만을 지금 멈춰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 내내 민생이 어렵고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컸습니다. 이제 김영배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느끼신 바닥민심, 그리고 총선의 성격 규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 총선은 야권과 우리 국민들이 손을 잡고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격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선거다. 절박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저는 더큰 성북을 위해서 우리 교통 현안과 주거 개선 현안을 포함한 우리 성북의 각종 현안들도 꼼꼼히 챙기면서 국민들의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소! 끝으로 제가 그 공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의 지금 최우선 과제이자 김영배 첫째 공약은 강북횡단선의 조기 설치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포함한 주거여건 개선에도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시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 주거여건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기후위기 대응과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의 대책을 우리 성북구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대학과 성북구청과 손잡고 제대로 한번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한 김영배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